함께 쓰는 일기 72번째, 72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즘 자기소개서를 하루에 막 3, 4개씩 쓰고 있어요. 저희 학원에 4학년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제가 그래도 회사에서 업무했던 경력이 많이 있으니까, 자소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약간 이제 수정만 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간절히 그 친구들이 취업이 되길 바라니까, 마치 내가 자기소개서를 지금 막 마치 내가 진짜 채용이 되는 기분으로 지금 뭐 롯데, CJ, KT 지금 각종 회사들의 자기소개서 질문을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채와 관련된 이거를 여러분들의 슬픈 일상을 다 담아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학님 오늘 자소서 마감했습니까? 신세계 공고 났습니다. 똑같고, 뭐, 죽는다, 진짜.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의 이번 주 일기는요, 전부 다, 7일간의 일기가 전부 다, 공채 시즌과 관련이 있어요. 취업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 나올 거예요. 필요하신 것들 잘 메모해 두시고요. 패턴 연습하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希望你们找到好工作。좋은 직장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9월의 1, 2, 3, 4, 第四周的日记4주 일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은 밑밥 깔게요. 最近找工作不容易。나는 그래도 나는 안 써.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고는 안 해. 돌려서 最近找工作不容易。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그림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最近 요새는 找工作 물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늘 해마다 어려운 게 갱신되죠. 그래서 最近找工作不容易。 요새 일을 찾는 게 어때요? 不容易。 맞아요. 找工作가 싫으면 우리말 그대로 취업, 그래서 就业라고 쓰셔도 돼요. 最近找工作，最近就业不容易。嗯，每年就是不景气的，每年마다 就是不景气。네, 취업하는 게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정말 너무나 런치인데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슬픈 캐릭터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취업 준비 중인 한솔캉님, 퇴사 준비 중인 우리 수아 언니, 퇴사 준비 중인 마오님, 취업 준비 중인 거대우님, 취업 준비 중인 애지중지님, 너무 슬프잖아. 지금 오늘 꿀단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꿈체크도 이제 좀 회사 싫을 때 됐지. 그래도 뭐 하나 희망적인 단어 하나 꼭 가져가세요. 네, 우리 마오님은 지금 3년째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7일 일기부터 한번 써볼게요. 17일 일기. 很多大企业每年9月公开招聘新职员。 여기 있는 거 볼까요? 很多大企业,很多, 매우 많은 大企业. 그 표현도 오늘 준비했어요. 很多大企业,大企业就是 대기업. 매년 9월 9월 公开는 공개 招聘이에요. 그럼 공개 招聘是什么意思? 우리가 말하는 공개 招聘, 우리가 말하는 뭘까요? 공개 招聘 신职员. 공개 招聘 신职员은 무슨 뜻일까요? 신职员은 신입을 뽑고 있죠. 그렇죠. 很多大企业에서 매우 많은 대기업들에서 지금 매년마다 9월 달에 공개 招聘을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招聘. 그래서 공카이는 잘 몰라도 되고요. 공카이 招聘 사실 중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招聘만 기억하시면 돼요. 招聘. 招聘은요, 招가 打招呼 할때 招, 요리와 요리와 손수변 들어가 있죠. 손으로 요리 오라고, 여기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쌍기읒 들어있잖아요. 쌍기읒 꼬봉 부르는 거예요. 손으로 꼬붕이 와. 약간 나는 그렇게 이걸 기억했는데 부르는 건데 불을 초빙하다 할때 초자예요. 그래서 한자가 그대로 초빙인데요. 꼬물이 꼬물이 이리 와. 꼬물이 꼬붕이 너 꼬붕이 약간 꼬물꼬물 신입사원들 떠올리면서 글자를 외울 때 한자가 외워지지 않으면 손으로 꼬물이를 부른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꼬물이가 그걸 듣고 귀를 활짝 열고 막 달려오는 그림을 그리시면 그게 짜오핀이에요. 짜오핀. 글자 외우실 수 있겠죠? 꼬물이가 귀를 활짝 열고
달려가는 모습을 한자로 쓰시면 그게 짜오핀, 채용이 돼요. 그래서 꽁칼 짜오핀 하면 공개 채용이고요. 그냥 짜오핀 하면 그냥 채용이에요. 근데 신지 유엔을 뽑고 있어요. 신입사원들을. 꼬물이 일로 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쯔에진 짜오핀 더 지에 조슈 러티엔. 러티엔이 롯데고요. 러티엔 KT도 뽑고 있고요. CJ도 굉장한 대기업이죠. CJ 덩덩. 덩덩. 야! 애지중지 실업자 아니야. 취업 준비생이야. 러티엔. 잠깐 쉬는 거야, 쟤. 러티엔, KT, CJ, 덩덩 꽁스, 덩덩 꽁스. 요 등등의 꽁스에서 요거 뒤에 중요한 단어. 추, 짜오핀, 꽝까올러. 추는 나왔어. 짜오핀. 아까 이게 뭐라고요? 초빙 혹은 채용, 꽝까올러. 추, 광가얼러.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말처럼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추 짜오핀 광가얼러. 러티엔 KT CJ 등등 공스 추 짜오핀 광가얼러. 제가 怎么 翻译啊? 여러분들이 한번 번역해 보세요. 很多大企业每年 9月 공개 짜오핀 신지위원 러티엔 KT CJ 등등 공스 추 짜오핀 광가얼러. 채용 공고가 떴어요. 맞아요. 채용 공고가 떴어요. 채용 광고하잖아요.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데서.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채용 공고가 떴어요. 자, 읽고 넘어갈게요. 很多大企业每年9月公开招聘，招聘 중요하고요. 신职员, 乐天 KT CJ 等等 公司 出招聘广告了. 자, 그리고 요 뒤에는 실제 이제 광고 하는 거 오늘 그냥 우연찮게 스크린샷 따려고 쭉 봤더니 우리 검색어에 이런 슬픈 데가 많더라고요. 신한 인항 쭉 정자에 진행 招聘 하고 있고요. KT 정자에 진행 招聘. CJ도 하고 있고 코롱 예시 정자에 招聘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짜오핀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짜오핀. 꼬물이 이리 와라고 꼬물이를 부르면 꼬물이가 귀를 열고 달려가는 모습을 그리시면 돼요. 꼬물이가 귀를 열고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달려가요. 그게 짜오핀이에요. 짜오핀. 한자 그대로 읽으면 초빙이고요. 짜오핀 하는 거. 짜오핀. 店장도 뽑고 뭐 여기 뒤에 유엔도 뽑고 유엔공도 뽑는 게 짜오핀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뭐라고 옆에 있는 크게 써 있는 거 네 글자 어떻게 읽어요? 꼬물이 누아 맨 옆에 있는 그 네 글 네 개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거 한자 어떻게 읽어요? 이제 국가 기업에서 이제 모시는 거예요. 누구를 모셔요? 공카이. 맞아요. 공카이 공개해서 오픈해 가지고 짜오핀 하고 있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중국은 공개 채용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기억할게요. 짜오핀.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하다, 초빙하다, 초청하다. 중국 이제 가보시면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가가지고 식당가 막 돌아다니면 이 글자를 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카페 문 앞에도 붙어있고 식당 문 앞에도 붙어있고 뭐 최저 시급이 얼만데 와달라 이런 거 뭐 요리사 한 명 뭐 예를 들면 홀 서빙 두 명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잘 보이실 거예요. 진짜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자, 뒤에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 이력서인데요. 이력서 중국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전 요새 쯔에진 빵다스더 펑요먼 시에 젤리. 내가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쯔에진 최근에는 빵쭈 해서 빵 돕다예요. 쯔에진 빵다스더 펑요먼 빵다스더 펑요먼 빵쭈더 빵다스더 펑요먼 다스는 뭐냐면 대학교 4학년 과연 毕业더 펑요먼 최근 빵다스더 펑요먼 시에 그들의 뭘 하는 걸 보냐면 그들이 시에 젤리 하는 거를 시에 젤리 최근 빵다스더 펑요먼 시에 젤리. 저 요새 뭐예요? 나 요새 뭐해? 최근 빵다스더 펑요먼 시에 젤리.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저 때는 3학년 2학기 때에도 취업이 됐었거든요. 졸업 예정자라서. 근데 요새는 4학년 2학기 때만 취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앞둔 친구들만 쓰는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친구들이 자기소개 쓰는 거를 뭐 빵주 내가 돕고 있어요. 아, 스스로 하죠. 해온 거를 이제 제가 어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꼭 취업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쯔에진 빵 따스더 펑요먼. 그러면 대학교 4학년이 따스예요. 대학교 1학년은 뭐예요? 그러면 대학교 1학년은 뭐예요? 자, 대학교 1학년 따스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자, 뇌의 주름을 딱딱 이제 뇌의 주름을 이용해서 대답해 보세요. 대학교 1학년
따이 어. 따이 역시 어답다. 따이 이게 대학교 1학년 따알 따산 따스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럼 해볼게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100% 틀릴걸? 중학교 2학년은 뭐라 그래요? 중학교 2학년 한국식으로 쓰면 100% 틀려. 머리를 좀쓴 다음에 쓰셔야 돼요. 자, 중학교 2학년 뭐예요? 그럼 대부분의 한국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쓰면 아, 까왈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맞아요. 추알. 추알. 就是 초중알年级的 2학년이라니까 초이는 중학교 1학년, 추알 중학교 2학년, 추산 중학교 3학년, 까오이 고등학교 1학년, 까왈 고2, 까오산 고3. 이렇게 쓰셔야 돼요. 쫑쇠도 쓰기는 쓰지만 쫑쇠라고 하면 초중인지 까오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중인지 까오중인지를 구분해가지고 쓰셔야 되고요. 그 너무 신기한 게 초딩들은 자기를 저는 초1이요 잘안 한다. 우리도 저는 무슨 초등학교 3학년 4반 배정현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에도 똑같아요. 我是什么什么小学的一年级的学校，我叫裴廷贤. 이 말투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애기들은 그냥 小学1年级，小学2年级，小学3年级라고 쓰지 뭐 小三, 小四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도 똑같이 저는 반포 초등학교 1학년 1반 배정현입니다. 我是 什么什么小学 숨쉬느라 그렇구나. 我是什么什么小学一年级뭐 배팅시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초등학교는 小学, 중학교는 초중, 高中, 大学. 근데 그걸 줄여서 大四, 대학교 4학년도 朋友们 写 简历. 简历가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요거가 简历예요. 个人 简历. 예를 들면 뭐 어느 학교 졸업했고 学历 怎么样, 经历 怎么样 이렇게 쓰는 거 이게 简历예요. 근데 简历는 뭐 금방 쓰죠. 这不难, 简历不难. 简历는 어렵지 않은데 원티 자이 날 시에 简历 很 简单. 简单 하니까 简历예요. 시에 简历 很 简单. 简历就 很 简单. 이력서는 简单 쉬워요. 원티시 원티 就是 시에 自荐书. 自荐书가 우리가 생각하는 自己介绍书예요. 我们说的自己介绍书. 可是 很多中国同学就不太清楚自己介绍书是什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회사나 대부분의 이런 데서 중국은 简历 위주로 받고 있고요. 중국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면접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은 화웨이도 그렇고 제가 이제 텐센트의 친구들도 그렇고 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막 책을 쓰고 앉아 있으니까요. 요게 서자가 우리가 사직 서할때그 서자인데요. 이게 진짜 이런 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종이 묶음 같은 것들 전부 다 슈라고 써요. 그래서 진짜 책이라서 슈라고 쓰는 게 아니라 사직서가 책은 아니잖아요. 어떤 포맷을 갖춘 종이를 끝에 슈자라는 접미사를 써가지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슈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自己介绍书 이런 게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화웨이 원서 낸 친구들도 그렇고 뭐 JT나 뭐 여기 다니는 친구들 물어보면 이력서만 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력서를 내가지고 대부분은 면접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 우리랑 다른 점이었고 한국은 가장 이제 어려운 게 원티就是写自荐书. 그래서 제가 그냥 중국인들이 그나마 많이 쓰는 게 어떤 건지 중국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중국 친구한테 그러면 니네는 자기소개서를 뭐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라고 했더니 자기 에세이, 자기 추천서라고 쓴대요. 그래서 자기 추천서라고 해서 약간 그 커버북 느낌으로 자기 추천서 느낌으로 自荐书라고 쓰시면 돼요. 自荐书, 맞아요. 自荐书, 推荐的荐, 自, 자기, 推荐,
추천서, 쯔지, 슈라고 쓰시면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잘안 나올 거예요. 쭉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最近帮大四的朋友们写简历，写简历很简单。 问题就是写这件书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요 옆에 있는 게 중국인들이 얘기하는 这件书예요. 예를 들면 뭐 성장 과정이라거나 자기의 뭐 하우투, 하이투, 장단점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포부 뭐 이런 거 쓰는 거,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 아니면 앞으로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자기추천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요새 중국 사람들이 한국 배울 때 궁금해하는 게 이거더라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소설, 自我介绍书和小说的合成词. 하도 거짓말 했으니까 이 말이 네이버 사전에 나오더라. 自我介绍, 자기소개和와 小说, 소설의 合成词 합성어로서 自我介绍书中会包含很多虚假的, 그러니까 거짓말도, 就是假的, 가짜, 허구의 가짜의 어떤 픽션의 동시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所以看起来就是一个小说的意思. 그냥 봤을 때는 이것이 자기소개서인지 아니면 위인의 삶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인지 알수 없구나. 정말 위인도 그런 위인이 없어. 정말 남들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진짜 스티브 잡스는 평범해. 自我介绍书和小说的合成词라고 하네요. 그리고 所以看起来就是一个小说的意思. 네, 내가 한석한 거 보고 너무 웃겼던 게, 한석한 대부분 되게 진솔하게 썼는데 맨 마지막에 너무 웃겼던 게, 예를 들어서 한석한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 지원을 해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이건 거예요. 삼성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하여 삼성을 이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교 4학년 학생의 자기소개서 마지막 문장은 자기가 그 회사를 이끌겠대. 야, 네가 어떻게 이끄냐? 지금 이재용 씨도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삼성을 네가 어떻게 이끄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 자기가 자꾸 이끌겠대. 그래서 정말 위인도 그런 위인이 없어요. 지각이나 하지 마라. 지각이나 하지 마. 하고 자기소개서에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뭐뭘 이끌겠다는 둥, 뭘뭐 최고의 뭐뭐가 되겠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끌 기운 지각이나 하지 않겠다라고 솔직하게 쓰셔야 돼요. 그거는 자기소개서도 아니야. 정말 그거는 진짜 의천도용기 마냥 정말 픽션이 가득한 것들. 나 없으면 안 되는 모드 이제쯤 아닌 것 같아. 좀 그런 거 바꿔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런 거 좋아요. 회식 때 탬버린을 이끌겠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누구를 밀어내고 임원이 되겠다.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아까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거, 지엘리 기억해 두시고요. 이 지엘리를 넣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공채를 막 이렇게 뽑고 있는데, 님은 게이 나시에 공스 돌러 지엘리. 요거 지금 우리식대로 번역 한번 해보세요. 요거 지금 대학교 4학년 학생의 마음으로, 님은 게이 나시에 공스 돌러 지엘리. 님은 게이 나시에 공스 돌러 지엘리. 这个 怎么翻译？ 여러분들이 大四的心情, 님은 来 大四的心情 来翻译一下。 여러분들이 大四的 심情으로 대학교 4학년의 마음으로 친구한테 묻듯이, 야, 나는 여기 넣는데 님은 게이 나시에 공스 도우, 도우는 투자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 앞에 투자라는 말을 쓰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내 젊음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기억나. 저는 저의 젊고 뭐 어떠한 꿈을 무슨 무슨 회사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은 무슨 무슨 회사에 인재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돌려받겠다. 이거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저는 저의 큰 꿈, 크고 원대한, 젊고 원대한 꿈을 국민은행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은 국민은행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물이 되는 것으로 돌려받겠다. 저는 제 꿈을 신한은행에, 제 꿈을 하나은행에, 제 꿈을 외환은행에 다 각자 투자하고, 어쩌다가 진짜 운이 없으면 틀려. 국민은행에 내야 되는데 신한은행을 수정을 안 해가지고 모든 은행에 다 똑같이 투자하고 그 은행에 인재상이 되는 것을 돌려받겠다. 일단은 돌려서 급한 대로 돌려받고
아이고, 여기 틀렸네요, 님아. 죄송해요. 여기 오타났네요. 이렇게 오타내면 아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도 않는 오타가 나오면 이제 탈락이지, 탈락. 제가 워시에 추월라.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님아. 근데 이런 글자는 오히려 잘안 보여. 너무 당연한 글자라가지고. 님은 요거 패턴만 잘 기억하세요. 님은 게이, 무슨 무슨 꽁스 도지엘리. 그러면 게이 어디어디 엔데요. 예를 들어서 게이 산싱, 게이 산싱 삼성에 도 넣었다 지엘리라고 쓰면 삼성에 이력서를 넣었다라고 쓸수 있어요. 우리는 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넣는다고 해서 넣는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게이를 써가지고 어디어디에 투자하다에서 도우를 써요. 여기 패턴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실제로 해보세요. 게이 네이버 도지엘리, 게이 어디 어디 넥슨 도지엘리라고 쓰시면 돼요. 好,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게이 什么什么公司投简历，简历就是이력서라고 쓰고요. 님은 저 시에 추월러. 맞아, 이런 건잘안 보여. 나도 너무 당당하게 틀려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너무 슬픈 거야. 도지엘리 하는 이 자체가 넘나 넘나 슬픈 거예요. 네, 도지엘리 하긴 했는데 넘나 넘나 슬픈 거야. 그래서 이런 슬픈 상황을 중국이, 여기 유행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베이쥐야, 베이쥐라고 해서, 베이쥐가 원래는 우리가 이거는 희극이다, 이거는 비극이다 할때 베이쥐라는 말이 있는데, 베이쥐를 조금 희화화해서 이렇게 베이쥐라고, 본래는 물을 담는 도구지만 나중에는 눈물이 철철 흐르는 베이지 하고 같은 표현이라서 이렇게 써요. 사실은 요거를 쓰면 돼요. 베이지 이거 비극이다. 우리의 비극은 뭐예요? 우리의 비극, 대학교 4학년인데 没毕业没工作没钱没门路没房没车没对象没有这是什么没做毕设뭔가 졸업 설계를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메이 터지엘리, 그리고 메이어 빙, 병은 딱히 없는데 메이어 스, 아직 죽진 않았고 아 이거 더 슬프다. 일단 메이비에 졸업 못했어. 메이 꽁쑤어, 근데 일자리도 없어. 메이 치엔, 돈이 일단 없고요. 메이어 먼루, 먼루는 앞으로 희망, 문과로 길이 없는 거야. 이제 나는 희망, 내일이 없어. 메이어 밍티엔, 메이어 방, 방도 당연히 집도 없지. 메이어 처, 당연히 차 없지. 메이어 뚜에샹, 애인 없지. 그다음에 메이주어 비셔, 그럼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비에 대한 어떤 자셔,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메이어 도지엘리, 일단 뭐 원서를 넣은 데도 없고, 근데 메이빙 딱히 병은 없어. 근데 메이스 아직 죽진 않았고요. 라오 쯔에호 메이, 니먼 메이어 셔마, 니먼 메이어 셔마, 메이 치엔 부슈 원티, 원티 쥬시 메이어 치엔. 네. 니먼 쯔엔카, 맞아요. 그거 여기 포함되죠. 메이빙. 근데 메이스. 요게 실제 중국인들도 이제 대학교 4학년 검색하면 이런 웃지 못할 짤방들이 많이 나와요. 这就是两国就是一样的悲剧,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중국도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이 1년에 수능 보는 사람이 천만 명이에요. 1년에 수능 보는 사람이 천만 명인데, 그러면 그게 意味着 매년 大概 1000만 거 学生 참가 高考. 그러면 1천만 명이 수능을 봐. 그러면 졸업하는 사람도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졸업하는 사람이 천만 명이야. 그럼 차곡차곡 그 천만 명들이 쌓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취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힘든 상황이죠. 진짜 많죠, 그쵸? 시험 매 참가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 자, 그래가지고 약간 GLE 넣는 게 이력서 넣는 건데요. 이렇게 이력서를 넣으면서 인사팀 직원에게 이런 마음으로 넣는 거지. 지금 깨워 이거 지회. 이력서를 그냥 한 장만 넣지 않고 거의 정말 슈우를 만들어가지고, 쯔지엔 슈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깨워 이거 지회. 지금 깨워 거 지회. 지금 깨워 거 지회. 지금 깨워 거 지회. 请给我，저에게给我个机会，제발기회를주세요。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쓰는 거죠. 请给我一个机会，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막 연구를 많이 해. 중국은 또 이력서만 보니까, 오히려 자기소개서가 잘 없으니까 이력서에 모든 걸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야投 어떻게 投资的投 어떻게 투자를 해야 投简历 어떻게 이력서를 투자해야, 즉 어떻게 이력서를 집어넣어야 会有回复. 回复是회신,
우리 그거 쓰잖아요. 귀하는 훌륭한 인재이나 당사와 인연이 닿지 않아 함께 일할 수 없음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귀하는 훌륭한 인재이나 당사의 채용 인원에 제한이 있는 바 이번 회차에 함께 할수 없음을 아쉽게 여깁니다. 귀하는 훌륭한 인재이나 그럼 제발 뽑든가 이 개새끼들아 진짜 귀하는 훌륭한 인재이나 그럼 훌륭한 인재는 뽑든가 이 새끼들아 저냥 더지리 호회요 회 회후 그쵸 훌륭한데 왜안 뽑아 더 기분 나빠 씨 훌륭하면 뽑아주든가 진짜 꾸 열어보면은 귀하는 훌륭한 인재이나 맨날 내가 투고하면은 귀하의 원고는 훌륭하지만 당사의 올해 연초 목표와 부합하지 않아 함께 작업할 수 없음을 뭐 슬프게 생각합니다. 원고가 훌륭하면은 그럼 다음번에 같이 쓰든가 젠장 저 그렇게 문자 많이 보내요. 귀하는 훌륭한 인재이나 老师说脏话了，不是老师啊，我是个主播啊。还有什么？其实什么没有脏话的，这是一种很亲密的说法啊。怎样？이거어떻게해석할까요？怎样投简历会有回复？会가추측이에요，있을까？会有이게오는게있을까？回复가있을까？一种对亲密的一种说法呀。好吧，你赢了，说不过你，你赢了，说不过你。好的，이거어떻게해석해요？어떻게이력서를집어넣어야회요회후이거라도있을까？회돌아오다후후시的후뭐돌아오는후怎样投简历会有回复？怎么翻译？그래서 약간 자극적으로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아. 그게 简历든 뭐 자기소개서든 좀 자극적으로 자꾸만 쓰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야. 제목을 되게 막 호기심 자극하게 짓거나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력서를 받치면 맞아요. 회신이 올까? 회답이 있을까 보다는 회신이 올까? 정도 쓰시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력서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회후라는 말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회신이 올까? 라고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짜오핀, 짜오핀. 아, 뭐야, 어딨어? 짜오핀 있었고요. 지엘리 있었고요. 도지엘리 있었어요. 이번에는 잉핀 해볼게요. 님은 취 삼싱? 삼싱스 이거 다 지엘의 名字啊. 你们去三星应聘试试。去三星应聘的人很多。이번에알아야될단어는招聘아니고요，应聘이에요。应聘은누구입장에서？내입장에서。招聘은회사입장에서채용을하는거고요，초빙을하는거고요。내가응빙하는거예요。이초빙에응하는거，응하는거야。빙구 같이 아까 꼬물이 빙구 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꼬물이 빙구가 내가 간다고 잉핀 내가 꼬물이 입장에서 잉핀 내가 빙구 같이 잉핀 하는 거예요. 님은 취 산싱 너희 산싱 가가지고 잉핀 试试. 요거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우리는 너 삼성에 지원해봐, 너 LG에 지원해봐, 너 CJ에 지원해봐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디 가서 잉핀해봐, 취 어디 회사 잉핀이라고 써요. 취 어디 회사 잉핀, 취 페이페이 중국어 잉핀, 어디 가서 지원해봐를 요 패턴으로 취 무슨 무슨 공스 잉핀이 어디에 지원해봐예요. 님은 취 什么什么 공스 잉핀. 예를 들어서 요새 코오롱이 떴어. 그러면 님은 취 코오롱 공스 잉핀 시스. 한번 시도는 해봐. 떨어지겠지만 한번 해봐 젊은이. 그죠? 님은 취 산싱 공스 잉핀 시스 칸칸. 한번 해가지고 해봐봐. 되든 안 되든 취 什么什么 공스 잉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디 어디 회사에 넣어봐라 라는 표현을 취 什么什么 공스 잉핀 패턴으로 외워두세요. 취 공스 언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수아 언니 어따 쓰게 언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취 什么什么 공스 잉핀 그래도 10월에 출근 며칠 안 해가지고 좋다며 취 什么什么 공스 잉핀 자 마오노 되게 열심히 한다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라는 표현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접수비 45,000원 아니야 접수비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나? 자 그리고 내가 내일 궁금했던 거 这个公司 근데 지원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这公司 이놈의 회사가 需要 필요로 한대 이딩 더 공조 经验
그더 짜증나는 게 차라리 3년的工作经验이라거나 뭐 5년的工作经验이라거나 10년的工作经验을 쓰면 좋은데 一定的工作经验이라고 그지같이 이렇게 해놔요. 一定的工作经验은 一定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일정한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무슨 말이야? 걔네가 필요로 하는 거는 나는 이제 대학교 졸업했어. 근데 걔네가 나한테 这个公司 우리 회사는 需要 필요로 합니다. 一定的工作经验 一定的工作经验 어떤 工作经验就是 업무 경력을 필요로 한대. 근데 이딩더는 이때는 반드시가 아니라 이딩더가 하나의 부사예요. 그래서 이딩더는 일정한 양의 어느 정도의 란 뜻이에요. 신입은 안 받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딱 2년, 2년, 3년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양아치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원서를 내라는 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일정량 이상의 징의엔을 원한다. 맞아요. 신입을 모집하지만 채용은 경력자를 하는 아주 거지 깽깽이 같은 경우죠. 저 공수 쉬어 이딩 더 공조 징의엔을 원하고 일정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원하는 게 도대체 왜 토익 토플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쉬어 헌 까오더 그냥도 아니야. 헌 까오 700, 800, 900더 토예 토예가 토익, 토플, 토플, 펀슈. 펀슈는 점수. 이 회사는 일정 경력을 필요로 하고 젠장할 그리고 헌까오더 그냥도 아니고 不是 일반더 헌까오더 아 무슨 놈의 토익 나는 중국어 막 되게 잘해가지고 할라 했더니 미안합니다 저희 토익 봅니다 토예 그러니까 토익이에요 토예 토익 토프 토플 펀슈를 봅니다 어떤 회사예요? 저 까이스더 공수 죽일 놈의 회사 쉬어 헌까오더 토예 토프 펀슈 저 까이스더 공수 쳐 죽이 SM 피그님께서 그냥 저 까이스던데 쳐 죽일 놈의 회사라고 써주셨네요. 아, 저 까이스더 공스 就是 퇴퇴 저 까이스더 공스 망해라. 저 공스 需要一定的工作经验. 하여 还 需要很高很高的 토예 토프 토예 되게 웃기지 않아요? 토예는 토어가 약간 부탁해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에 의탁하다. 예, 취업을 부탁해 느낌이야. 토익이 우리의 모든 취업을 다 부탁해가지고 하잖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투어에. 토익에 내 취업이 달려있는 느낌? 그리고 토프. 토플에 내 모든 행복이 달려있는 느낌? 그 글자가 보면 볼수록 더 슬픈 것 같아. 투어가 우리가 의탁하다, 위탁하다 할때그 탁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취업을 부탁하고 내 행복을 부탁하는 느낌이라서 더 짜증나요. 토익의 토프 번슈가. 그리고 중국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취업 박람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박람회를 가면 비예 덩위 失业라는 표현이 중국어에도 막 있어요. 이게 뭘것 같아요? 비예 덩위 失业. 这是什么意思？你们觉得？ 비예 덩위 失业. 이거 진짜 중국의 이런 상황인데, 중국의 취업 상황 같은 거 보고 싶으면 영화 중에 致青春我们 무슨 앞으로 잃게 될 청춘? 거기에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돼요. 졸업 곧 이꼬르 실업. 졸업 덩이 실업. 졸업은 실업이란 표현은 내 졸업의 동의어는 실업. 맞아요. 내 졸업의 동의어는 백수. 막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학원 광고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이제 취업 못하고 있으면 우리 학원으로 오세요. 대학생 就业 很难. 大学生 대학생들 就业 취업이 很难 어렵다고 하던데 毕业 等于 失业 졸업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들다던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원으로 와서 有能力 才能 找到 好工作 우리 학원으로 와서 포토샵도 배우고, 동영상도 배우고, 영어도 더 익히고, 외국어 다른 것도 하고, 제2외국어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有能力的大学生, 才能找到好工作. 这 怎么 翻译? 이렇게, 저렇게 환한 얼굴로, 대학생들 취업하기 게으렵죠? 졸업이 곧 백수가 되는 길이라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좋은 직장. 근데 능력이 있으면 아니라 자이능이니까 능력이 있어야지만 요 능력 자이 비로소 할수 있어요. 자이능 找到 好工作. 능력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요.
그알수 있다요. 자, 그리고 중국도 이런 말들이 많이, 이런 짤방들이 막 돌아다녀요. 지오질이 구직구직구직인데, 구직구직구직을 한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구직하는 빠박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지위, 지위는 지小小的, 여기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양인 거예요. 지금 이 뒤에는 밥도 못 가져가, 한 그릇도 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중국도 이런 풍자 만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능력 있으면 취직도 하고 결혼도 순조롭다 했지만 어른들은 다 뻥쟁이에요. 개구라뻥. 맞아요. 지웨이는 굉장히 조금이고 要找工作的大学生非常多. 너무 많으니까. 머리털도 없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우리는 방송에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께 좋은 메시지 전할게요. 毕业. 아니야. 不失业. 毕业, 不失业. 졸업하는 거, 일자리 없는 거 아니에요. 졸업은 그냥 졸업이고, 졸업하면 좋은 직장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너가 졸업하고 좋은 직장 찾으려면 이 책을 사라. 네가 이 책을 사서, 네가 이 책을 사서 꼼꼼하게 잘 읽으면 너의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 중국의 대학교 4학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책이 되겠죠. 이런 거다 분석 경유해야 돼, 이런 거는. 毕业, 不失业. 마치 이책 사가지고 보면은 직장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毕业找工作, 你 准备好了吗? 毕业, 졸업해서 找工作, 이제 일자리 찾아야 되는데, 你 准备好了吗? 다 준비됐어? 你 准备好了吗? 저 샀어요, 공부 10시간 하는 법. 그리고, 난안 돼. 10시간, 난 아니야. 毕业, 找工作, 你 준비好了吗? 大四的同学,大四的朋友们, 4학년 학생들, 준비好了吗? 그리고 아까 복습할게요. 토익은 토예, 토플은 토프, 토예, 토프. 요거 두개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중국이 요새 이런 짤방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아프리카 TV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여자 구직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감해서 갖고 온건 아니고요. 그냥 웃으라고 가지고 온 건데요. 일단 한번 쭉쭉 땡겨 볼게요. 자, A컵. 자, A컵입니다. 자, 시옹베이라고 하나? 이거 컵을? 이거 A 베이즈, A 시옹베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거 가슴 컵을 시옹베이라고 할 텐데. 니, 자, 이런 A 컵인 경우에는, 니 이딩, 이딩. 너, 니 이딘 징엔도 메요. 아, 너는 이딘 징엔도 메요. 미안합니다. 니 이딘 징엔도 메요. 너는 조금의 경험도 없구나. 我们怎么能要你啊？우리가 怎么, 어떻게 能要你？너를 원할 수 있겠니? 니 이디엔 징엔도 메요. 워먼 쩌먼 넝 야오니. 자, 그리고 삐베이로 넘어갈게요. 삐베이. 자, 삐시용베이로 넘어갈게요. 어우, 부추어. 괜찮은데? 부추어, 부추어. 很有意思的 简历. 하하하. 헤헤는 약간 좀 가소롭게 웃을 때쓸수 있어요. 부추어. 很有意思的 简历. 하하하.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자꾸 요요요 남기면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탄로 납니다. 그냥 크게 웃으세요. 그냥 크크크크 하하하하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번역을 하시든가. 부츠어 很有意思的简历. 부유야, 네가 여기 너무했으면 한 사람이 찔리다고. 자, 그다음 C 베이로 넘어갈게요. C 베이로. 我们需要你. 我们需要你这样的人才呀. 我们需要你. 这样的 人才呀, 人才是 인재.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我们需要你. 우리는, 자, C로 넘어갈게요. C로 넘어가서. 저러면 어깨가 아파서 잘못.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자, 마지막 D 넘어가겠습니다. D. 明天上班. D는 明天. 能来上班不? 저기 이제 주객이 바뀌었어.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회사에서 너무나 원하는 거. 내일 혹시 와주실 수? 회사에서 니 能来上班不? 오실 수 있을까요?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바꿔줬어요. 바로 내일 출근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주객이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도 다 취업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웃자 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웃자 해서 진짜 뭐 현실이 뭐 그렇다인 건 아니고요.
맞아요. 뽕! 뽕은 안 돼. 뽕은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뽕은 중국어로 시옹디엔. 아이템 차는 거는 시옹디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시옹디엔인 게 걸리면 퇴사인가? 시옹디엔. 문장은 되게 좋네요. 네, 공부하실 때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블로그에 올려놓을게요. 시옹디엔 안 걸리면 되지 뭐. 자, 그리고 好工作在哪里呀? 在哪找啊? 在哪找啊? 좋은 회사는 어디서 찾아요? 그건 없어요. 이력서에. 맞아요. 거짓이 있을 경우. 근데, 거짓이 있을 수 있네요. 자, 그리고 굉장히 유식한 단어입니다. 如何? 怎么의 100배 유식한 버전? 어떻게? 如何找到好工作? 어떻게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如何找到好工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거 지쳐있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 제가 지쳐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엘리, 더우지엘리 하고 그 대도 않는 시에 그 쯔지엔슈 쓰고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이제 위로의 인사 전하려고 몇 가지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준비했어요. 총네 가지 인사가 있고요. 첫 번째 인사. 비에 회신, 짜요바. 비에 회신, 짜요바. 비에 회신, 짜요바. 비에는 하지 마세요. 회신, 회색 마음 하지 마세요. 뭔가 잿빛 마음 싫어요. 상심하지 마세요. 혹은 기죽지 마세요. 딱 좋다. 기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짜요바. 화이링! 화이링! 짜요바. 쓸수 있고요. 두 번째. 비슷한 패턴이죠. 비에 샹신. 아파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위에 거는 낙심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샤츠. 다음번에 会 그럴 것이다. 会有更好的机会. 下次会有更好的机会. 다음번에는 꼭꼭 好的机会가 有,会有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 더더더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안웨이. 안웨이의 단어들을 좀 볼게요. 세 번째. 아유, 아직 젊잖아요. 니 하이 헌 샤, 니헌 년칭. 마마 라이, 마마 라이. 마마 라이는요, 천천히 이렇게 오라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해. 천천히 그냥 서두르지 마 정도로. 맨날 비에 자우지. 이것만 쓰지 말고, 마마 라이, 마마 라이. 그럼 뽑아주든가. 마마 라이, 마마, 나? 마마 라이, 지금. 마마 라이, 마마 라이. 젊잖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하면 돼. 마마 라이. 일체, 일체, 일체가 다또 하우치라이더. 좋아질 거야. 일체 또 하우치라이더. 일체 또 하우치라이더. 다, 다, 다 좋아질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짤방들을 찾으려고 막 이런 거 찾았어요. 매관시, 매관시, 회 하우치라이더, 매관시. 그리고 이치에 또 회 하우치라이더. 모든 것이 다잘될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쁘다. 좋은 위로예요. 찾았어요. 이치에 또 회 하우치라이더. 即使 不是在今天, 설령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잘될 거다. 다 좋을 거다. 이렇게 다 찾았어요. 그래갖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라는 문장을 찾았어요. 첫 걸음이 어렵고 지금이 사회 초년생이니까 힘든 거고 직장을 지금 이제 하려고 힘든 거니까 万事 开头 난 모든 일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만사가 开头 시작할 때난 어려운 거야 이런 걸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짤방 중에도 이런 게 있나 찾아봤죠. 그래서 난 이쪽으로 갈수록 万事 모든 일이 처음으로 갈수록 힘들고 뒤로 갈수록 쉬워진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 찾았는데 요새 유행하는 짤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万事 开头 난. 처음에는 다 어렵지. 然后 중间 난. 그또 중간에도 힘들지. 빡치지. 最后 结尾 난. 结尾 난. 마지막에 结尾. 마지막 꼬리도 结尾. 결론을 짓는 것도 힘들지. 모구토 버섯 대가리. 니하오 모구토 모구토 라이러. 万事 开头 난. 시작도 어렵고 然后 중间 난. 중간도 당연히 어렵고 最后 结尾 난. 마지막은 더 어렵지. 그러니까 오늘 힘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요. 내일은 더 힘들 거니까. 그게 여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일기장에도 한번 써봤어요. 万事 开头 난, 然后 中间 난, 最后 结尾 난. 쭉 읽고 넘어갈까요?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기죽지 마세요. 비에 회신, 짜요바, 힘내세요. 비에 샹신,
아파하지 마세요. 下次 会有更好的机会. 다음번에 더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慢慢来. 천천히 하세요. 一切都会好起来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여기는 是이 아니고 会예요. 제가 写错了呀. 我一切都会好起来的. 이거 是 아니고 会로 바꿀게요. 一切都会好起来的. 그리고 万事开头难, 然后中间难, 最后结尾难. 这就是我来准备的一些安慰的句子. 위로의 문구들을 준비했고요. 필요하신 것만 잘 취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취업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今天我来准备的就是到这里啊. 就 읽고 넘어갈까요? 没关系,会好起来的. 一切都会好起来的. 모든 게다 좋아질 거야. Everything 다 좋아질 거야. 一切都会好起来的. 다만, 即使, 설령, 不是在今天.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내일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내일도 힘드니까 내일도 힘들어라. 万事开头难. 그 마지막으로 저 광고 하나만 할게요. 제가 양쌤이랑 같이 듀얼자 중국어라는 네이버 포스트와 인스타용 생활 밀착형 중국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듀얼자 중국어 저희 화요일 금요일마다 아주 생활 밀착형으로 왕초보 중국어를 인스타하고 네이버 포스트에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둘이 같이 실제로 뭔가 이렇게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로 밥 먹고 살고 싶은 듀얼자의 정말 생활 일상 속에서 쓰는 중국어들 준비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2시에 인스타나 네이버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양쌤이 준비하셨는데 요 이미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개인적으로 또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好, 今天我们讲到这里, 大家都辛苦了. 내일 2시는 제가 녹화 때문에 안 되고 한 12시 반, 1시 뭐 이럴 때 인스타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辛苦了. 종료! 녹화도 종료!